여기는 포르투갈 최서남단에 위치한 사그레스라는 그 석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.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땅끝마을입니다. 땅끝마을. 어제 왔는데 캠핑카가 진짜 한 몇백 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빼곡히 있습니다. 어디 가나 캠핑카들 포르투갈 도르고 스페인 도르고. 저기는 화장실인 것 같은데 화장실은 문이 안 열려 있고 저는 어제 여기 제일 끝쪽에 자리 하나 나가서 여기서 잤고 이 오른쪽으로도 길가 쪽에는 캠핑카로 꽉 찼습니다. 아, 요즘 고프로도 그러고 노트북도 그러고 러시아 몽골 지나서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하나둘씩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. 지금 노트북도 충전이 안 돼서 노트북 한 대도 지금 고장나서 한국 가서 수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드론도 한 개 고장나고 고프로에 있는 메모리도 어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넘어온 영상들도 다 데이터가 소실돼 버렸습니다. 지금 아침 한 7시 정도 됐는데 벌써 일단 해는 떴는데 뭐 조금 끝으로 가서 해변 한번 해변 쪽으로 해서 쭉 한 바퀴 산책 가고 있습니다. 포르투갈 최남단 사그레스라는 데 왔는데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일출을 못 봤네요. 지금 한 7시 정도 됐는데 해는 벌써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. 하고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포르투갈의 최남단입니다. 최서남단 땅끝마을입니다. 땅끝마을 바로 옆에는 가드도 없는 이렇게 살벌한 낭떨어집니다. 그냥 가드가 없습니다. 그냥 바로 뛰면 죽는 것 같아요. 발 헛디디면 사망입니다. 그냥 하고 캠핑카들은 거의 한 뭐 50대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. 50대? 100대 되는 것 같습니다. 주차장에 캠핑카들로 꽉 찼습니다. 스페인에서는 해안 쪽이 거의 그 해변이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낭떠러집니다. 일단 아침 산책이니까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. 하이. 우와. 그냥 낭 떨어집니다. 그냥. 술 먹고 밤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떨어지면은 사망할 것 같습니다. 이제 한두 명씩 캠핑카에서 전부 다 일어나서 아침에 먹는 사람들도 있고 씻는 사람들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 그 캠핑카로 캠핑장 여행하면서 여기가 그 역대급 제일 캠핑카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. 포르투갈 여기도 최남단이라 아침 기온도 한 15도? 따뜻합니다. 날씨가 밤 기온이 한 영하 10도 정도. 아무래도 스페인보다 북쪽으로 조금 올라왔더니 기온 차이가 벌써부터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
가깝게 도는데 한 30분 정도면은 다 돌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게. 완전 깎아지는 절벽입니다. 자전거는 누가 버리고 왔네. 아빠하고 아들 두 명도 슬리퍼 신고 저기 산책하고 있고. 저 끝에 땅끝마을 쪽 가는 길은 입장료를 내야 하는가 성처럼 일단은 막혀있긴 합니다. 어마어마한 캠핑카 행렬. 어마어마한 캠핑카들. 그냥 길가에도 그냥 주차해도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들어가는 입구는 저렇게 일단 막혀 있는데 낮에 한번 다시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이 스페인이랑은 완전히 그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스페인은 바닷가 쪽은 다 해변이었는데, 그러니까 사막 비슷한 해변이었는데, 포르투갈로 넘어오니까 바닷가 쪽이 다 깎아지는 절벽입니다. 이렇게 파도 스케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윈드서핑 하는 그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, 거기는 내일 정도 이렇게 방문할 예정인데, 여기도 파도가 만만치 않습니다. 여기로 가는 길이 있기는 하는데 이게 가드레일도 없고, 여기를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기 와 이거 진짜 다리 후달려서 이거 저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. 와 지금 저기 안에 사람들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. 어떻게 들어갔지? 설마 이쪽으로 걸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. 하여튼 저 멀리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, 안에. 고기는 엄청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, 안에. 낚시는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. 어우, 보기만 해도 살벌한데. 잠겨 있는 줄 알았더니 열려 있네요. 문이 열려 있습니다. 저는 입장료 받고 낮에만 여는 줄 알았더니 이거 들어가서 저 끝까지 한번 산책하고 와야 되겠습니다. 아
저 앞에는 잠겨 있긴 한데. 왠지 분위기가 입장료를 받을 분위기입니다. 역시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문은 안에는 닫혀 있습니다. 지금 여기도 겨울인데도 꽃들이 하얀색, 노란색 꽃이 쫙 펴 있습니다. 이렇게.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9시 30분에 오네요. 5시 30분에 지금 7시 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갔다가 좀 이따 와야 되겠습니다. 안에는 닫아놨습니다. 이렇게. 와, 안에 새들도 있네.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총 쏠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. 문은 열진 않는데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현지인들인가? 일단 차에 갔다가 좀 이따 오픈하면 와야 되겠습니다. 저기도 낚시하러 오시는 분이. 아, 여기서 하루 잘 잡고 한 여기서 14km 정도, 20분 정도 가면은 그 패러글라이딩 탈 수 있는 깎아지른 계곡 이따래서, 절벽 이따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한 20분 정도 나옵니다. 여기 뭐 포르투갈 최남단이라 해서 오기는 왔는데 캠핑카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자리 펴놓고 여유있게 좀 있기는 좀 불편합니다. 여기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와, 이 경유값이 2,200원 정도 하네요. 거의 북유럽 수준입니다. 기름값이. 모로코하고 똑같은 노란색 풀들이 엄청 많이 펴있네요. 사그레스라는 작은 마을, 그 포르투갈 땅끝 마을 지나서 무명 그 기암괴석 있는 절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11km 남았습니다. 여기서. 와, 이거 뭐 완전히 아우토반이네 이거. 그냥 만개입니다. 만개. 다 노란색입니다.
사그레브 지나온 지 한 5분 됐는데 포르투갈 전형적인 시골 마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. 정겹게 마트는 리들이라는 마트 체인이 다 독점을 하고 있네요. 포르투갈 첫 시내로 차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작은 마을이긴 한데 그래도 포르투갈 첫 마을이니까 영상에 남겨봅니다. 마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시골 마을. 포르투갈도 이런 공터 무료 주차장이 굉장히 많네요. 여기 그냥 아무데나 차 대고 쉬어도 일단은 겨울인데도 따뜻하니까 좋습니다. 지금 낮 기온이 한 20도 정도 되니까 생활하기에, 낮에 생활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입니다. 지금 아저씨들 차 번호판 보고 차 번호판 보고 전부 다 진짜 완전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포르투갈에. 스페인은 어딜 가나 사람이 꽉꽉 차 있어가지고. 근데 어우, 이 파도도 굉장히 멋있고. 여기도 경치 좋고 자리 좋으니까 벌써 캠핑카들 몇 대가 딱 세팅해놓고 있네요. 여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네. 빨래 널고 있네. 여기 사그레스에서 한 5분 정도 왔는데 경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일부는 지금 패러글라이딩 타려고 바람 체킹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기다리는 중인 것 같고 저쪽 멀리 산 모퉁이에 지금 사람 한 명 서 있는데 거기다 아마 패러글라이딩 타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고
여기 앞에도 한 분 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. 바람이 약한데 Thank you.